자네가 알아서 처리하고. 예. 회장님,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? 글쎄, 어제 선우 녀석이 수인이 아버지를 만났대지 뭔가. 수인 양 아버지를요? 그래, 자네 그거 될 말이라고 생각하나? 아니, 걔가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선우를 마주 앉힐 생각을 해? 자네도 알지 않은가? 수인의 비가 바로 선우도 버리고 일지도 버리고 같이 돈가방 들고 도망친 바로 그자 아닌가? 어떻게 그 사람하고 선우를 마주 앉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? 회장님, 아닙니다. 수인 양 아버지는 그 일과 상관이 없습니다. 무슨 소리야? 상관이 없다니? 그럼 그 남자하고 같이 도망쳐서 낳은 아이가 수인이가 아니란 말인가?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애초에 작은 마님과 같이 도망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 돈가방 가지고 간 사람은 마상국, 바로 그 사람입니다. 자네는 그 말을 믿는 건가? 회장님, 자네는 어떨지 몰라도 난 그 말 믿을 수 없네. 도저히 믿을 수 없네. 네, 국밥집입니다. 작은 마님, 접니다. 장 집사님이 어쩐 일이세요? 오늘 좀 뵐 수 있을까요? 제가 인천으로 가겠습니다. 아, 네. 자, 수인 양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얘기 회장님께 전해드렸습니다. 수인이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죄인이에요. 죄인이라뇨?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? 근데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신 거예요? 아무래도 회장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뵙자고 했습니다. 오해라면? 전쟁 때 잃어버린 돈가방 얘기입니다. 아, 네. 그때 작은 마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얘기 말인데요. 돈가방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? 있어요. 그래요? 그게 뭔가요? 안 그래도 전에 장 집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장 집사님 혹시 전에 한 동네 살던 김주사댁 아주머니 기억하세요? 김주사댁? 아, 네. 그댁 며느님 말씀하시는 겁니까? 네, 맞아요. 기억하시네요. 아마 그 아주머니를 찾으면 제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. 아주머니께서 전에 저희 국밥집에 오셔서 저한테 연락처를 주고 가셨거든요. 제가 가서 찾아보고 장 집사님께 알려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